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12일 광주시의회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심사에는 문화예술부문 김정욱 얼굴박물관 관장, 교육부문 전찬진 경기도 광주 하남교육지원청 팀장, 체육부문 한정남 광주중학교 복싱부 지도자 등 8명이 선정됐습니다. 광주시의회 대상은 문화예술과 교육, 체육 등 지역사회와 의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과 공무원을 시상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특히 올해는 지역경제와 환경보전 부문을 추가해 총 8개 분야에서 선발됐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